자, 오늘은 삼성이 이어 CJ그룹까지 경제 살리기 위한 법률 제정 서명운동이 나섰습니다. 경제계에 빠르게 번져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여당 정책위원장이 낙선운동과 이걸 연결시키네요. 과연 어떤 의미인지 어떤 파장이 있을지 점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업들이 또 시민들이 나서니까 야당이 좀 움직이는 것 같네요. 전격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이 많죠. 자, 그동안 원샷법이라는 경제회생법, 구조조정법 통과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거기까지 이르기까지의 얘기를 이종걸 원내대표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재벌 맞춤형 환촉 행사를 경제활성화 대책이라고 내걸고 있습니다. 기업활력제고법이라는 이상한 법을 가져와서 재벌 특혜에만 동참하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 여당의 일당에 대한 압박.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수용한다는 이 어려운 시기에 재벌 대기업 회사들이 어려움 없이 잘 성장하고 있기 대한 있습니다. 네, 이제 대기업들 그리고 중견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저 원샷법. 어쨌건 야권이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직 절차는 좀 남아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진짜 국회를 열어서 처리를 해야 처리가 되는 것인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기 정책위 의장이 오후에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이것을 여당 안대로 전격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만큼 뭔가 급박했던 사정이 있는 것 아닌가 보는데요. 조금 전에 이목기 정책위의장 모습 보셨습니다만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전병헌 최고위원 등이 원샷법 처리를 얘기했을 때 이목기 정책위원은 네. 정책위의장은 오전만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의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네. 그런데 오후에는 이 이종걸 원내대표와 함께 여당의 안대로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불과 몇 시간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이죠. 네, 이제 저희가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그동안 끊임없이 이것이 재벌 봐주기라 그랬는데 어제 점심 때 이종걸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점심을 먹었는데 아니 중국이 화웨이라는 자기네 전자회사를 도와준다면 우리도 삼성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이종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기업 관련해서 굉장히 편드는 말하기 어려워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이종걸 원내대표 하면 특히 삼성 등 어떤 대기업에 대해서는 네. 이른바 손을 좀 더 봐야 된다. 네. 이런 어떤 강경론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네. 어제 점심에 몇몇 기자들을 만났습니다만 여기에서 삼성전자를 밀어줘야 된다. 네. 지금 굉장히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 중국의 도전이 매섭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네. 아무래도 이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그 국민의당이 계속해서 조속하게 법안을 처리한다. 네. 이런 어떤 의회주의 면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를 세우다 보니까 네. 급해져서 전향적 태도로 보인 거 아닌가.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국회를 열어서 처리하기도 전에 네. 오늘 간담회를 열어서 방침부터 밝혔겠지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원샷법, 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법 두 가지를 놓고 아주 첨예하게 다투다가 국민의당이 딱 뜬 이후에 처리합시다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좀 바빠졌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들으신 것처럼 원샷법에 대해서는 수용할 방침, 그동안에는 재벌 특혜 방지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런 네. 강경론을 펴왔는데 이 수용할 방침 이런 것들을 선회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 서비스 산업 발전법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쟁점, 즉 의료 민영화 방지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견을 굽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은요.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한 CJ그룹의 서명운동입니다. 자, 어제 삼성이 시작했고요. 오늘 CJ가 동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삼성에 이어서 오늘 CJ그룹이 그룹 전체 차원의 서명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석유협회 관련된 4개 정유사들도 오늘부터 이 입법을 촉구하는 이런 서명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온라인과 또 직접 현장을 방문해 서명할 수도 있는데 일단 날이 너무 춥기 때문에 서명자 많지 않다고 들었고 일단 온라인상에서 한 10만 명 정도 서명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집계가 쉬운 그 온라인 쪽에서만 집계를 해봤는데요. 오늘 네. 오늘까지 벌써 어제 오늘 해서 10만 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날씨가 좀 풀리고 하면은 오프라인에서도 많은 기업 쪽에서 참여가 속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 숫자는 정말 뭐 10만 명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루 이틀만 지나도 아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업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중간 지대에 있는 안철수 신당이 뜨면서 왼쪽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부담스러운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만 좀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요. 낙선운동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좀 주목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지역에 각 협회 지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그런 식으로 우리 서비스 하는 발목 잡으면 당신 낙선운동 하겠다. 이렇게 강력히 좀 호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리 답답했겠지만 낙선운동 얘기했습니다. 이건 법률상은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일단 먼저 오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오늘 오전에 김정훈 정책위 의장이 국회에서 그 병원업계와 경제단체 그 인사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 천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취지를 설명을 했고 네. 이 자리에서 또 안철수 국민의당은 이 서비스 발전법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네. 전향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네. 더 민주는 폐악만 하고 있다. 계속 발목만 잡고 있다면서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네. 의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게 각 지역에 있는 이익단체라든가 사회단체에서 네. 거부를 한다거나 반대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 겁이 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네. 가지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 물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국회 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좀 굉장히 꼬이고 꼬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요. 제발 좀 자기 일 좀 해달라. 법 빨리 만들어달라는 서명운동이 시작됐는데 국회의원이 서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들이 법을 빨리 만들도록 여러분들이 서명하는데 제가 거기 동참하겠습니다. 자, 윤상현 의원을 좀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네. 윤상현 의원은 네.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친박의 네. 또 핵심 실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근데 국회의원인데 네. 입법 책무를 진 의원의 입장에서 서명으로 입법 촉구하는 모습이 쓸쓸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나 이렇게라도 입법할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서명하는 게 맞다고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 그렇지 않죠? 좋지 않죠. 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석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누님이라고 부른다고 스스로 공개도 했습니다만 네. 대통령이 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못마땅한 기류가 많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야당 의원을 어떻게 하면 설득할지를 대통령에게 건의도 하고 네. 이래야 하는 역할이 바로 정무특보를 지는 윤상현 의원의 몫일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했다고 해서 자기도 하고 또 입법기관인 스스로가 이 네. 국회를 어떻게 하면 같이 조율하고 협력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거리로 먼저 나서는 모습. 그건 네. 대단히 좋지 못하다고 봅니다. 일단 윤상현 의원은 나는 참여한다. 참 씁쓸하다 했지만 어쨌건 당내 전반적인 기류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여야 협상을 주도해야 될 사람은 원내대표거든요. 원유철 원내대표 생각 들어봤습니다. 저요? 아, 우리가 서명하는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입법을 한 사람들이.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나 예. 의원들은 상했거나 하겠다. 저는 제가 당사자인데 예, 하는 게 안 맞다고 봅니다. 예. 빨리 입법을 하는 게 중요하죠. 예. 서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야당 선제 그동안 이런 서명운동 두고 관제 서명운동이다. 관제 데모를 연상케 한다면서 뭔가 국가가 개입해서 주도하는 듯한 인상의 문제제기를 계속해왔잖아요.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네. 저렇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다 보면 누가 선이고 누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느냐라고 타겟팅이 분명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네. 야권에서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누가 낙선운동이네 마네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악영향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네. 여권에서는 대통령 한 명, 정말 정치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그 대통령 한 사람이
현장에 나와서 서명을 한 그 하나로 모든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면 될 것인데 네. 너도 나도 거기에 대해서 거들고 나서고 나도 서명을 하겠네 말겠네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야권으로 보면 니들 관제 대모하려고 이렇게 짜고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기에 정말 충분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의 국회 흐름, 입법과 관련된 기업들의 서명운동을 가장 씁쓸하게 바라볼 사람 아마 정의화 국회의장일 것 같아요. 또 오늘 오후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그 수용 결정도 환영할 것 같은데 사실은 정의화 의장이 오늘 아침 동아일보를 보니까 광주 출마에 관심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우선 동아일보 보도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면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광주 출마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역구인 부산 중동이 아니라 네. 야당의 심장인 광주에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네. 또 정의화 국회의장이 최근 사석에서 네. 자신도 출마를 검토하겠다 네. 이렇게 밝힌 적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사실은요, 작년 여름에 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주변 그룹에서 네. 정 의장에게 광주 출마를 제안한 것은 맞습니다. 네. 제가 직접 들은 얘기고요. 네. 왜냐하면 국회의장은 지금까지 어떤 관례상 의장을 지내면 지역구 국회의원은 접는 게 마치 불문율처럼 되다시피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계속해서 출마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요. 그렇다면 부산보다는 뭔가 지역 화합이라든지 동서 화합을 위해서 광주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네. 제가 작년입니다만 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접 물어봤을 때는 정 의장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답한 적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자막에서 보셨겠지만요. 기자들이 아침에 물어봤어요. 국회의장 이제 출근하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광주 출마하십니까? 그랬더니 코미디라고 답했다군요.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단서가 한 가지 붙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정의화 의장의 답변을 직접 공개해 드릴 텐데요. 코미디다. 그 다음말에 좀 주목하시고 봐주십시오. 영상 공개합니다. 그건 지금 코미디요. 아직까지는. 근데 당에서 요청을 하면. 아직 그런 가정하지 맙시다. 나는 지금 빨리 떠나고 싶어서. 의장이요. 아, 그거 코미디입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하면 됐는데 아직까지는 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죠? 어떨 때 이런 걸 붙이게 되나요? 아마도 지금 선거구 획정이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답답함. 네.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도 끝나지 않았는데 무슨 어떤 지역에 출마가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고요. 네. 또 지금 안철수 신당에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영입설도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화 국회의장도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답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일단 저희가 국회 쪽에 물어보니까 지금은 민생법 관련 법들이 처리할 게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국회의장이 그것 처리하기 전에 다음 선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의 가능성을 좀 자르고 싶을 것 같은데. 근데 뉘앙스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네. 코미디다. 네. 아, 지금은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말을 했어야 네. 국회 쪽의 해명이 맞아 들어가는 것인데. 네. 정 의장의 해명은 아까 직접 들어보신 것처럼 아이고, 코미디예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지나면은 네. 코미디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게 그게 상식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조건이 무르익으면 네. 나 출마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직까지는 상식인 것 같습니다. 그게 왜 솔솔 끊이지 않느냐면 바로 이분의 말씀 때문입니다. 김영환 국민의당 전략위원장인데 자, 우리가 오해를 중간지대에서 넓히고 싶다. 그러니 오른쪽 우파 쪽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필요한 사람 데려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특히 이명박 정권에 참여한 사람도 데려가겠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가리키는 게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을 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회 박형준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접촉이 있다고 하고요. 네. 또 지금 이태규 전 비서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네. 안철수 신당의 실무를 도맡고 있는 분 역시 이명박 정권에서 비서관을 지낸 분입니다. 네. 그리고 제2의 DJP 연합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MB 정권 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을 해야 된다라는 전략위원장인 김영환 의원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네. 가장 지금 국민의당에 필요한 것은 원내 교섭단체 그리고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얼마만큼 함께했던 동지들과 결합할 수 있는지 그게 우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자, 앞으로 이제 모든 그 법률 절차가 마무리되면 뭐 많은 상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정의화 의장이 워낙 대통령이랑 이 직권상정 문제로 각을 세웠기 때문에 혹시 국민의당으로 가면
아 이거 봐라 이러려고 했구나 하는 그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유병수 기자. 저는 그 정의화 의장의 향후의 정치적인 뭐 결단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판단의 가능성은 사실 많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가장 네. 관심을 두고 보는 사람의 행보가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친이계에서 예친이계에서 지금 얘기하기로는 네.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그 의원과의 개인적인 인연이 우리가 네. 알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두텁다. 네. 그 부친들끼리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어린 시절부터 두 사람이 교감을 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의 인간적인 부분과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전에 대한 부분들이 네. 그 박형준 사무총장의 그 국민의당 영입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제가 부분에 사실은 따라서 예, 오늘 오후에 방송 전에 박형준 사무총장을 직접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나는 이번 선거는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역시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한 달 뒤 이후의 상황 어떻게 될지 그 말 계속 지켜질지 상황이 바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야당 상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하고 돌아옵니다.